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돌금TV. 안녕하세요, 돌금돌금TV의 돌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크게 이슈가 돼서 소식을 전해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적 있는 지민의 인생 네컷에 대한 소식인데요. 그때 사진이 공개된 후에 팬들의 눈길을 끌었던 바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해외 매체에서도 이를 주목했는데요. 지민이의 네컷 사진이 공개된 후에 순식간에 100만 이상의 언급량으로 52개국 60개의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를 휩쓸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지민은 월드와이드 트렌드 10위에 오르고 지민은 네덜란드와 러시아, 싱가포르 등 17개국의 1위를 기록을 하면서 독일과 노르웨이 등 6개국에서 실시간 트렌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이를 보도하며 세계적인 지민이의 인기를 또 한 번 증명했습니다. 또한 국내의 한 온라인 매체는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뉴스였던 지민의 네컷 사진을 전하면서 지민의 사진은 전 세계 팬들을 행복하게 해준다 라면서 평화의 상징인 UN의 개항기를 지민의 얼굴로 바꿔야 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민을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과연 뭘까요? 바로 멤버 사랑과 팬 사랑인데요. 지민이가 정말 평화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코리아부에서 발표한 지민에 대한 소식인데요. 최근 코리아부에서 천연 꿀 유전자를 가진 멤버로 지민을 뽑았습니다. 코리아부는 지민은 고상하고 친절한 인품은 그의 부모님에게서 그대로 물려받았음을 알 수 있다 라면서 영상과 함께 상세히 전했습니다. 함께 소개한 영상은 최근 방송됐던 브링 더 소울에서의 지민의 모습이었는데요. 영상 속에서 지민은 해외 투어 중 이동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와 통화하는 내용으로 부자간의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민은 아버지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 왜요 아빠? 아 부산에 비와요? 잘 들리죠? 밥은 되게 잘 먹어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 걱정 마세요 그냥 아빠만 잘 먹으면 돼 라며 아버지를 걱정하는 지민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에 지민의 아버지는 지민을 기특해하며 알겠다고 이야기하는 음성이 들리며 지민이에게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자 지민 역시 예 저도요! 라고 말하며 부자간에 통화하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정말 훈훈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사실 속으로는 정말 수백 수천 번도 더 할 수 있지만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특히나 저랑 또 아버지는 굉장히 또 무뚝뚝 하시기 때문에 서로 이제 사랑해 이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기하고 대단합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어 코리아부는 지민이의 옛 친구의 어머니가 그의 가족에 관해 지민이의 아버지는 아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다. 그는 지역의 학교에 기부하는 등 봉사에 활동적인 분이었으며 지민의 모든 친구들을 데리고 소풍을 자주 가서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기억한다. 그는 정말 사려 깊은 아빠였다. 그래서 지민이가 이렇게 성공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다 라고 말했던 내용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 같습니다. 또한 매년 생일마다 카드와 함께 꽃을 보내는 다정한 지민이의 아버지임을 설명합니다. 부전자전의 유전자를 극찬했습니다. 역시 지민이가 이제 멤버들의 생일을 이렇게 잘 챙기는 것도 뭔가 아버지를 닮은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지민이의 헤어 컬러를 정리한 사진이 이슈가 또 되었는데요. 최근 K-POP 몬스터는 지민은 대생 모델로 쓰이거나 지민이의 얼굴이 되고 싶다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성형한 팬들도 있다 라면서 지민의 비주얼은 전 세계 팬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민이를 모델로 한 작품이 품절되었다고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모델로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의 미모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어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 화려한 헤어 컬러에 자칫 머리만 강조되어 보이지만 지민에게 그런 걱정은 필요 없으며 아무리 선명하게 염색해도 반대로 어둡고 차분한 헤어 컬러까지 멋지게 흡수해 온전히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들고 있다라는 극찬을 쏟아내면서 다양한 머리색도 도전하는 지민의 도전 정신과 그 완벽한 미모에 리스펙트를 보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방탄소년단 지민 어느 각도에서도 잘생긴 우리 BTS 지민 handsome from any angle 방탄소년단 지민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어줘서 고마워 지민아 방탄소년단 지민 보고 있으면 평온하다 사랑해 등 많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지민이 크게 이슈가 돼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돌금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